자, 우리 기존에 휴먼 크루드 작업 했었죠?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커먼 크루드 요거 한번 실행해 보세요. 런에즈 런온 서버. 그래요? 화면 공유 해봅시다. 자, 우리 커넥션 풀 한번 작업해 봅시다. 기존에 시큐리티 할때 커넥션 풀 작업할 때는 두 개만 있으면 됐었죠? 커넥션 풀 작업할 때는 두 개만 있으면 됐었어요. 어디 갔나? 03 시큐리티 요게 커넥션 풀이에요. 커넥션 풀.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 됐었죠? 예, 왜냐면 마이바티스를 사용 안 하니까 얘만 있으면 됐었어요. 자, 근데 이 걔도 아니지. 보니까 우리 예전에 1.4 버전 썼는데 이게 최신 버전으로 나왔더라고요. 웹 검색하니까 최신 버전으로 나와 있어서 얘 사용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카페 코드를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기존에 이 휴먼 크루드는 실행해 보면 어떻죠? 예, 실행해 볼게요. 런에즈 런온 서버. 잘 동작하고 있었죠? 이거 또 갑자기 안 돌아가네. 이거 안 돌아가면 클린 프로젝트 합시다. 이게 겹치는 이름들이 많아가지고 에러 나더라고요. 클린 프로젝트 하시고요. 클로즈 올 할게요. 이거 예전에 돌아가던 휴먼 크루드 한번 돌려보세요. 런에즈 런온 서버. 오, 클린 프로젝트 하니까 돌아가네요. 자, 이렇게 돌고 있죠. 자, 얘 폼.xml 가서 상태를 한번 봅시다. 폼.xml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JDBC 드라이버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 3개 등록했죠? 스프링 JDBC, 마이바티스 스프링.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매퍼, 요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어디 갔어요? 우리 웹 인포에 스프링에 루트 컨텍스트가 보면 이 부분 있죠? 드라이버 데이터 소스를 JDBC에 있는 데이터 소스 사용했어요. JDBC에 있는 데이터 소스. 요게 어디 어떤 거에 해당하냐면 여기에 해당되죠? 요 아래 있는 JDBC에요. 그리고 요 뒤에 것들이 들은 요요 중에 뭐 서로 나뉘어서 두개 있을 거예요. 마이바티스 스프링하고 마이바티스에 요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org.mybatis. 어쩌고죠? 둘다 마이바티스에 있는 앤가 봐요. 하여간 요런 애들이 필요했죠. 얘는 스캔한 거고요. 됐죠? 이런 식으로 접근했죠? 그래서 폼.xml에 OJDBC 파일, 자료 파일 다운로드 받는 거랑 DB 관련된 거, JDBC랑 마이바티스 관련된 거 이렇게 네개 붙여서 DB를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얘를 커넥션 풀로 한번 작업해 볼게요. 그래서 커넥션 풀 작업한 거 보면 뭐 나중에 여기 사이트들 있으니까 한번 가서 읽어보시고 이 위정 객체가 필요해요. 디펜던시 이거 최신 DBCP2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최신이에요. 요거를
위종객체로 주입해야 되겠죠? 이거 복사해서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채팅으로도 좀 드리고. 카페도 좀 올려드릴게요. 카페에 글쓴분 밑에 거 밑에다 올려놓을게요. 어차피 이거 지울 거니까. 아니면은 잠깐만요. 아니면은 우리 작업한 데가다 해야 되겠다. 스프링 게시판에 두 번째 페이지에 댓글로 올려볼게요. 맨날 댓글 쓰던데. 자, 커넥션 풀 2 DBCP라고 그러네요. DBCP 2 요 위종객체죠. 디펜던시 걔를 위종객체 기본에 넣어볼게요. 아, 여기서 작업하지 말고 복사해서 2에서 작업합시다. 컨트롤 C 여기서 작업하면은 기존 게 사라지니까. 얘는 커넥션 풀 안 쓴 거, 커넥션 풀 쓴 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2로 만들게요. 그리고 두 번째 작업합시다. 그 다음에 form.xml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db 유지하고 걔를 추가하시면 돼요. 아이고, 아까 올려드린 거 요걸 추가하시면 돼요. 위종객체 커넥션 풀 사용할 위종객체를 추가하시면 돼요. 깨지네. 됐죠? 커넥션 풀 뭐라 그랬죠? 우리가 DB 웹사이트 사용할 때 클래스에서 제공해 주잖아요. 서블릿에서, 서블릿 클래스에서 웹페이지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작업해서 유저에게 주죠. 유저가 커넥션 풀 서버에 요청하면 서블릿 하나가 만들어지죠. 다른 유저가 이거 사용,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데 또 요청하면 또 하나 만들겠죠. 그래서 다른 유저에게 제공을 해 주겠죠. 근데 이 사람이 사용하고, 이 사람이 요청했어요. 사용하고 사용이 끝나면 종료해요. 없어요. 또 만들어요. 없어요. 요 작업들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객체를 메모리에 올려놓는 작업이 제일 많이 걸려요. 그래서 사람이 요청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놔요. 어차피 객체니까 미리 만들어놓고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바로 줘요. 그리고 다른 여러 사용자가 요청하면 또 주고, 요청하면 주고, 요청하면 주고, 또 다른 사용자가 요청하면 또 만들어서 주고, 뭐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더 만들어 놓고 사용이 끝나면 다른 사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이런 작업을 하면 속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하는 객체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를 커넥션 풀이라 그래요. 웹에 검색해서 확인해 보세요. 커넥션 풀이라 그래요. 커넥션 풀. 커넥션 풀이라 그래요. 근데 솔직히 우리 프로그램 짤 때는 커넥션 풀 뭐 배포할 때나 필요하지. 뭐 혼자 테스팅하는데 뭔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있으니까 뭐 코드 보면 얘를 추가해 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료 파일이 필요한데 이거 여기 추가하시면 되고요. 얘는 우리 이전에는 안 썼는데 여기서는 마이바티스를 쓰고 있어가지고 얘 있어야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요거 세 개, 하나, 둘, 셋. DB가 작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커넥션 풀을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셔야 돼요. 웹 인포에, 스프링에 루트 컨텍스트 가면, 기존에 요 쓰던 거잘 보면,여기 JDBC 거 쓰고 있죠? JDBC 거. 얘를 바꿔줘야 돼요. 뭐로 바꿔줄 거냐. 웹에서 좀 검색해 왔어요. 카페, 나중에 PT에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카페 지금 올려드릴게요. 여기, 아까 올리던데 댓글로 올려놔 볼게요. 이렇게. 네이버는 자기들이 좀 개선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방해가 되네. 복붙하면 깨지네, 글씨가. 짜증나요? 자, 쟤를 요거 올려드린 거 복사하셔가지고 기존 거 주석하고 밑에 넣읍시다. 비교 좀 해야 되니까. 기존 거 주석하고 밑에 이렇게 넣었어요. 차이점을 잘 보면은, 여기 보면은 DBCP2로 돼 있죠? 요 부분이 다르죠? 커넥션 풀을 쓰고 있는 거예요. DBCP2 커넥션 풀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머지 사용은 동일해요. 별거 없어요. 나머지 사용은 동일해요. 여기 보면은 여긴 127.0.0.1 있는데 이거 같은 거예요. 로컬호스트가 숫자로 기술하면 이렇게 돼요. 체계는 완전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좀 달라요. 이거 직접 연결, 이건 루프 돌아서 들어와요. 그래서 솔직히 달라요. 보안 설정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어요. 하여간 로컬호스트 같은 의미예요. 의미는 같아요. 근데 완전 똑같진 않아요. 자기 컴퓨터 의미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전체 토탈 30개까지 만들 수 있고 뭐 최대 30개, 최소 30개, 뭐 항상 30개를 유지하라는 얘기죠. 이니셜라이즈 사이즈, 초기 크기도 30개. 뭐 이런 것들은 설정 값은 웹에 검색하셔가지고 필요한 거 맞추셔야 될것 같아요. 지우고 기본 값으로 써도 되고요. 나머지는 동일하죠.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거 아까 복사해서 돌려봤죠? 이거 세팅하고 돌려보면 되겠죠? Run as, Run on server, Remove all 하나만 넣으세요. 복사한 거라서 겹치는 이름들이 있어요. 금방 한 것도 올려드릴게요. 자, 거기 내부적으로는 커넥션 풀을 쓰고 있는데 똑같죠? 에러가 나네. 뭐지? 나 앞에 거가 잘 뜨길래 잘 뜨는 줄 알았더니만. 아, 우리가 지워서, 아, 맞아. 이거 하나만 있는 거 해야죠. 두개 있는 거 쓰면 에러 나죠. 한 개만 있는 거 해볼게요. 깜 놀랐어요. 커넥션 풀에서 문제 난게 아니고, 이거 원래 아이디 값을 넣어야 되는데, 값이 두개 있는 거 클릭해가지고 에러 난 거죠. 하나 있는 거 클릭해볼게요. 됐죠? 삭제. 잘 돌아가고 있어요. 바꾼 거밖에 없죠. 설정을 바꿨어요. 이거 DBCP 데이터 소스를 DBCP 했고요. DBCP2 했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썼어요. 그냥 설정대로 그냥 썼어요. 마이바티스. 그래서 마이바티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세개다 있어야 돼요. 이 커넥션 풀 사용해도 이거 마이바티스 쓰려면 이거 세개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작업한 것도 쓰려면. 그리고 얘 추가하셔가지고 얘는 요 안에 요 DB풀이 있어요. 요게 있죠? 요 패키지 보세요. 요게 있죠? 요거 걔 라이 이게 클래스예요. 자바 클래스. 요 클래스 쓰고 있으니까 추가해 주셔야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커넥션 풀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존 작업한 거 조금, 자, 이거 확인하는 시간 좀 드려볼게요.